안녕하세요. 17 DS입니다. 보너입니다. 오늘은 T8 time. T8 yes. 원래 팔식당 했는데 이번에는 좀차 마시고 싶어서 T8 time으로 이렇게 한 번을 해봤는데, 또 버너니 평소에 저랑 가끔씩 다도 같이 해요. 그래서 오늘 버너니 초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컴백했잖아. 맞아 맞아. 한번 앨범 소개 한번 앨범 소개. 해주세요. 이번 앨범 명은 Spill the Feels입니다. 근래에 느끼는 감정들을 좀 털어놓자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오늘도 그런 걸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차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차두 종류인데요. 일단 너무 귀엽죠? 최근에 추석 때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 누나가 이거 선물 주셨어요. 첫 귀엽네요. 번째 차는 보이차예요. 보이수차. 보이차? Smells good. 제가 디자인했던 다도옥 세트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 민허를 써 있는데, 이 어머니가 쓴 글씨예요. 어머니가 진짜 몇 백분 써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 밑에도 있겠네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안에도 팔 있고. 아, 저런 소리 좋다. 첫 잔은 버려야 돼서. 질문. 첫잔왜 버려요? 첫 잔은 약간 차를 깨우려고 한 용도도 있고, 왜냐면 말려 있으니까. 그 와인 먹을 때도 와인 좀 깨우려고 그리고 마시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잔과 이 차님에서 위에 있는 먼지 한번 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차잔도 온도를 좀 올리고, 이 모든 주잔자들도 온도를 올려주고, 그리고 차 향기 더잘낼수 있게끔 첫 번째는 버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사람들은 보통 첫 잔을 안 마셔? 진짜 한 명도 안 마셔, 첫 잔을. 오래된 다도 하는 사람들은 잘안 마시지. 좀 예민하게 느끼니까. 근데 사실 초보자한테는 아예 상관이 없어. 못 먹어. 먹고 싶은 거잖아. 아니, 이왕 따랐는데 아깝지 않나? 다음 잔부터 확실히 향이 좋네. 맞아, 맞아. 그래서 첫 잔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향 제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도 따뜻하게 올려주고, 그 향도
한번더잘 뽑을 수 있게 초장을 버리고 물을 넣고 나서 몇 초만 더 길게 해도 그 향도 더 달라지는 게 이제 계속 혼자 다도 하면서 그 나랑 맞는 향기를 찾는 거야, 계속. 너 이것도 좀 먹어. 오케이. 약과랑 다도 할때 진짜 잘 어울려. 나 항상 차 마실 때 약과 먹어. 너 요즘 쉬면서 뭐 해? 난 진짜 똑같아. 걔 맨날 뭐 만화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음악 들어.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좀 많아졌어. 뭘 하고 싶어? 수영, 복싱, 탁구 하고 싶어. 어릴 때 천식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좀 호흡이 안 좋아. 근데 그걸 개선하는데 수영이 좋대. 그래서 하고 싶고, 복싱은 그냥 내가 나를 보호할 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탁구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체를 이용한 구기 종목을 하면은 그 활동이 뇌에 주는 자극 덕에 더 오래 산대. 맞아. 테니스장처럼 막 넓은 공간도 그치. 필요 없고. 좋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 좋네. 나도 어릴 때 타코 조금 배웠어. 그거 배울 때도 그 약간 눈랑 뇌한테 진짜 좋아서 그런 순발력. 중국의 국민 스포츠야? 약간 한국의 축구 같은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릴 때도 무술하는 공간에서도 탁구 칠수 있고 관심 어릴 때부터 많은 종목인 것 같아. 수영도 나도 하고 싶어. 일반 사람보다 좀 작아서 호흡을 좀 힘들어 오래 하는 게. 그래서 나 가끔씩 쉬면 등산을 하는 것도 뛰면은 뼈 아파지니까 그래서 등산 같은 거를 하면서 등산 좋지. 이제 가을 되는데 진짜 등산하고 싶어. 이제 날씨 완벽해. 너무 좋아. 이제 진짜 좋아. 명상하면 진짜 힘들거든. 이렇게 앉는 거 자체가. 그래서 요새 명상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쉬면 무조건 하는 게 다도야. 근데 명상이라는 게 진짜로 딱 이렇게 각을 잡아야만 할수 있는 거야? 꼭 그렇지 않아도 그치? 되는데 근데 이 자세 자체가 나를 컨트롤하는 자세야. 왜냐면 앉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 가만히 있는 게. 거기서부터 나를 컨트롤 하기 시작되는 거야. 힘들어도 가만히 있어. 해. 약간 이런 혼령.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나 혼자 잘해. 어느 정도 나의 힘듦을 조금 줄여졌을 때 얘기를 할수 있어. 너무 힘들 때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럼. 솔직히 멤버들조차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매일매일. 거기서 내 보존적인 에너지까지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도 비슷해. 진짜 왜 힘든지 그 본질에 대한 좀 찾으려고. 맞아, 나도. 난 혼자 고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고민을 남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교류를 하기 전에 일단 그게 내 안에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안 그치. 그러면 약간 나도 그 말을 꺼내면서 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좀 기분이 별로더라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본질을 찾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대화를 하면서 또 나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정답이 없지만 나는 이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좀 혼자로 많이 해결하고 그래도 결국에 누군가와 나의 이 과정을 털어내려고 해. 편지를 좀 이제 읽어볼까요? 내가 또 캐럴들 고민도 받아봤는데 한번 읽어보자. 제 주변을 보면 다들 적성과 분야를 찾아 공부하고 취업하고 해외로 떠나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만 혼자 여기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잘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만 한편으론 저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도망치고 싶은 날도 많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흐르는데 저는 휩쓸리지 않는 것만도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마치 발 아래 넘실거리던 물이 점점 차오르는 듯 그러다 모르는 사이 잠겨버릴 것 같아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마음은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누구든 한 번쯤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그치. 이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
함부로 그러니까 얘기하기에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지가 다를 테니까.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애초에 좀 뭐랄까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거잖아. 있는 거지. 그치? 좀 야망도 혹은 있는 거지.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치.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걸 텐데. 뭔가 내가 스스로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그냥 오히려 좀 아예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 나는 사실 비슷한 상황 있어요.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너는 남들처럼 더 잘하지 못하지? 되게 스스로 낮게 평가를 했었어.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엄청 우울하고 되게 힘들었어. 근데 계속 거기 있으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한테 집중하게 됐어. 내가 못하는 부분, 더 실력을 늘어서, 더 능력을 늘어서, 더 잘하면 기회를 나한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노력 계속 하면 어느 데가 돼서 그 기회 나한테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 스스로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 스스로한테도 인정을 받기 시작되니까 그 기회 나한테 안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기회로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미 내 스스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한테 가치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 자체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떳떳해지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내가 능력을 높으니까 그런 기회도 쫓아오게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힘든 속에서는 뭔가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어. 그냥 힘들었어. 사실 그 감정 자체도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든 거는 그냥 힘든 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나중에도 분이한테 좋은 경험이라고 응, 맞아. 생각한다. 나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던 게, 이게 결코 무의미한 과정은 아닐 거란 말이지.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꼭 양분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맞아. 파이팅. 지금은 마신 거 이게 유기농 진피 귤 껍질. 이건? 그래서 얘랑 부이차랑 그 믹스하면 되게 맛있어. 너 한번 마셔봐봐. 좋아할 거야. 조합도 오늘 형이 딱 생각해서 온 거잖아. 맞아. 이런 상황인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 그게 많지. 학교 학생든 직원이든 혹은 그냥 모든 사람한테 나는 사실 이런 거 예전에 한 매년 몇 번씩 찾아왔던 것 같아. 이런 감정들은 항상. 항상 찾아왔었어. 나도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 꼭 있으면 유학 생활을 떠나는 학생이에요. 저는 혼자 유학 생활을 떠나는 거리 너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마음 한적에 넣어두고 있어요. 한국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가족들까지 두고 이제 당분간 그 사람들은 못 본다라는 거 대한 두려움이 커요. 나에게 소중하고 친절하던 사람들이라 헤어지기가 싫고 나중에 다시 입고 해도 잠깐 방학의 텀에 가지고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도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출국하기 전부터 좋아했던 사람들과 헤어질 생각에 두렵고 벌써 그리운데 이 감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있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할 부분이고, 그럼, 그럼.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 이게 뭔가 나이가 조금 우리가 좀 있으니까, 사실 사람은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길게 가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죽을 거군요. 때까지 가는 거잖아. 그리고도 헤어지는 거잖아. 이별을 그치. 맞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게 사람은 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소중함을 알고, 있을 때더 소중하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형은 좀 공감이 되지 않아? 딱, 나는 너무 공감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해외에서 온지 지금 이제 10년, 10년 넘었지. 그치. 10년 넘었는데, 저도 지금은 이분처럼 되게 두렵고 했는데, 근데 시간 좀 지나면 무조건 괜찮아질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고. 하지만 당장 엄청 힘들 수 있죠. 왜냐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가까운 사람이 머리 질려고 하는 그런 계기다 보니까 엄청 힘들 수 있을 텐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나를 떠난 사람은 언제나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그 두려움을 시작해서 이 남은 짧은 시간은 더 소중하게 못 엮이면 나는 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버리고 이왕 가야 되니까 그 가기 전에 내가 사랑한 사람과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회사에서 걸어가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민망할 때 창피함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난 진짜 솔직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와, 친구들한테 얘기할 재밌는 얘기거리 생겼다. 민망함에 대해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핸들링 하는 게좀 서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뭐랄까, 솔직히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 맞아. 사실 남들 얘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좀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너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다쳤나 확인을 하고, 다치면은 빨리 병원 가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다쳤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는데 바쁘잖아. 바로 딱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그냥 그런 순간은 그냥 재미있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그냥 본인의 그런 어설픔을 조금 귀여워해도 될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일할 때 남들한테 피해줄 정도로 어설프면 그건 당연히 좀 그치. 고쳐야겠지만, 아니 그런 건뭐 그냥 뭐, 그치. 가볍게 넘기고, 진짜, 근데 만약에 휴대폰 보다가 넘어갔어. 그러면 앞으로 걸어갈 때 휴대폰 적당히 보고. 아, 뭐 근데 이것도 다 너무 그렇게 딥한 고민들이면 우리도 좀 약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나 이거 중국어인데 한번 이걸 볼게요. 想要试着独立健康正直的生活，让父母不要担心，但内心又深深知道自己都20多岁了，还是难以自立的孩子，装模作样逞强的大人生活要怎么过才好？明浩对待家人是坦率的类型吗？只想要报喜不报忧的时候要怎么处理？부모님께 의지하는 게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나쁜 일인가 싶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좋은 일만 부하고 안 좋은 일을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한 6, 7년 정도까지 저는 부모님한테는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든 거나 항상 그런 말 못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걱정만 하시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얘기해서 뭐해? 당시에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부모님, 저도 더 어릴 것 같고 부모님이도 나를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 그래서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는 나는 아파도 얘기를 하고 힘들어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런 거를 느꼈냐면, 작년에 부모님이 내 집에를 왔어. 내가 그때 딱 다쳤어. 내가 쇄골 다칠 때였어.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는 시간이 된 거야. 내가 다친 거 당연히 아프지만, 내가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너무 행복한 거야, 엄마 아빠가. 약간 내가 뭘 필요하면 엄마 이거 좀 가다주고, 엄마 아빠 되게 뭔가 뿌듯한 느낌이 내가 거기서 느꼈어.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아빠한테 애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애처럼은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했었어. 그냥 뭔가 부모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이랑 노의를 하고, 이럴 때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답을 알고 있거든. 같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 되게 자기도 자기대로, 아들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엄마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대화하게 돼.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 저는 좀 깨달아서, 오히려 이제는 힘든 거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아, 저요 어디 아파요? 어떻게, 엄마도 잔소리하고, 예전에 잔소리 들은 게 싫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거 들은 거도 어쩌면 또 다른 흥부라고도 느껴져. 그래서 지금 나는 그렇게 삽니다. 좋네.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나 안 좋은 얘기나. 아, 당연히 뭐 비교적 내가 더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난 오히려 부모님께서도 어릴 때는 너무나 당연한 그 그치. 어른들이셨잖아. 근데 뭔가 클수록 느껴지는 게 그냥 부모, 그냥 엄마 아빠도 사람이다. 그치. 솔직히 완벽한 어른은 없잖아. 맞아. 그래서 좀 대화하는 게좀 재밌어졌달까? 근데 엄마랑 대화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아마 좀 부모님들이랑 좀 친구처럼 지내는 거좀 있는 것 같아. 편하게. What keeps bothering me now is how to keep the sparks for my job and career. Going to work without passion, just for the sake of paying bills and buying tickets for a 17 concert. Any advice on how to keep this up?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근데 약간 그런 건 느껴져. 좀,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좀더 약간 본인이 그냥 주체적으로 열정을 할수 있는 가지고 일. 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근데 그게 같은데, 좀 제일 이상적인 거지. 제일 내가 이상적이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건데,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고,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그 상황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힘들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버텨야 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히 뭐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진짜 지겹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일 안에서도 좀더 생각을 열고 약간 이 업무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맞아. 사실 그게 제일 현명한 거지. 만약에 내가 바뀔 수 없다면, 그러면 더 즐겁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지혜로운 선택인데,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 그런 거는 되게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치.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재밌게 임할 수 있는 그치? 혹은 뭐 잘할 수 있는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맞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마인드 있어야 다른 일을 해도 즐길 수 있고,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 할수 있는데,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사실 이 세상이니까 참 이런 얘기는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야 너무 좋지만 뭐랄까 좀 우리 저희조차도 그 완벽과 거리가 먼데 그치. 약간 근데 분명한 거, 그 친구는 지금은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면서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낼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더 열심히 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 들이도록 할 그게 테니까 본인도 본인 자리에서 더 자기를 책임지고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말씀드리는 게 맞아, 절대 맞아. 아니라 절대 그냥 뭔가 우리만 생각한 뿐이지 그치 여러분 뭐 그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라 이거 정답이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거를 들을지 말지는 다 여러분의 맞아. 몫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돈 그러니까 벌면은 물론 우리 부러우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 자기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우선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항상 팬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 우리 초번째 안 뒀으면 좋겠어. 자기 본인 초번째로 두고 자기 주변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두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냥 힘든 삶에서 재밌는 요소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맞아. 그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저희는 결국엔 엔터테이너일 뿐이니까. 물론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캐럿을 생각하면서 계속 할 텐데 마음이 알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TA 타임 처음 시도를 해봐서 좀 뭔가 초반에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차 마시면서 마음이랑 몸도 편안하게 되면서 버논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던 것 예. 같아. 다음에 이제 80단을 찾아올지 티타임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면 또 이런 자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ASMR 컨텐츠였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토크처럼 돼서 그래도 마무리 한번 준비한 멘트 있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잘 자요, 캐럿들. 잘 자요, 캐럿들. 굿나잇. Good night. 晚安。 One. 아, 안녕. 우리 진짜 이 컨텐츠 그만하자. ASMR.